자, 구미 중 미래엔 5가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보케브러리, 단어 파트입니다. 클래스 카드에 준비되어 있는 거 단어 5과 3종 세트. 교재 준비했어? 했어? 5과 단어 00, 영영풀이 속 6과도 마찬가지 3종 세트 준비되는 대로 시험 바로 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5단어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사 모아놨습니다. 기념일이 보이네요. 기념일은 뭐다? Anniversary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기념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edding Anniversary 하면 되겠죠. Wedding Anniversary. 자, 기념일은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를 anniversary라고 얘기하고요. anniversary는 뭐 어떤 celebration 같은 걸 하죠. anniversary랑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는 뭐 일단 어떤 게 있냐면 yearly event라는 거. 매년마다 하는 어떤 행사라는 거. anniversary는 yearly event라는 점. 그 다음에 yearly event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celebration 같은 걸 하죠. celebration이 뭐예요? 어떤 축하 행사 같은 걸 celebration이라 하죠. 뭐 축하하다 같은 단어는 뭐 celebrate라고 하면 되겠고 축하하다 celebrate yearly event고 celebration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나봐요. 아무도 안 적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념일 anniversary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영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뭐 이제 아리아가 있는데요. 아리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는 오케이. 아리아는 뭐다? A song in an opera를 보고 아리아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페라에 나온 노래를 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entury가 보이네요. century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 years를 century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쓸 수 있는 명사고요. A century 복수형은 다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centuries 이런 식으로 y를 i로 고치고 복수형 만들겠죠. century. 그 다음에 century 말고 다른 어휘들 조금 살펴보면요. 10 years를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 decade라고 합니다. 100년은 century, 10년은 뭐라고요? decade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은 decade, 100년은 century. 천재들인가 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천년은 뭐라 그럽니까? century는 100년이고 10년은 decade고 천년은 millennium이라죠. 어떤 10년, 100년, 1000년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엄. 1000년은 밀레니엄이고요. 10년은 데케이드고 100년은 센츄리다. 관련된 단어들 센츄리, 데케이드, 밀레니엄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Chinese가 있네요. Chinese. Chinese는 뭐 차이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 뭐 옛날부터 많이 씁니다. 차이나가 코리아와 같다면 그렇다면 코리안과 같은 건 뭐냐라고 이렇게 했었죠. Chinese가 될 거고요. Chinese의 뜻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거는 중국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 인 뭐 일단 중국의가 가장 기본 뜻이고요. 이거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다음에 중국 사람, 중국어, 뭐 코리안도 우리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이런 뜻도 있고, 뭐 아메리칸 같은 거는 뭐 두 가지 뜻밖에 없겠죠.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뭐 프렌치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캐나디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프렌치, 프랑스의 국가형용사형, 캐나다의 국가형용사형, 캐나디안. 캐나디안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사람, 캐나다의 라는 뜻이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뭐든가요? 영어랑 프랑스어를 쓰죠. 그래서 모국어가 얘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glish하고 French를 사용합니다. French는 세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런 녀석들하고 어울리는 애는 German입니까? German입니까? 얘들하고 어울리는 형태는 German이에요? German이에요? German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국가형용사형은 Spanish 같은 것들.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중2쯤 되었고 2학기쯤 되었으니까 이 정도 어휘는 알고 계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새벽,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1 때부터 몇 번씩 소개해 드렸어요. 뭐 밤에가 뭐냐, 오전에, 아침에가 뭐냐 이런 거 하면서. 아침에가 뭐였어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런 식으로 수업한 적 있었죠. 낮 12시에는 뭐였어요? 낮 12시에 at noon. 우리가 시간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in이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고 at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at이 들어가는 것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낮 12시에 at noon이고요.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정확하게 12시간 이후가 뭐였어요? 앳 미드나잇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다? 앳 dawn 이런 거 있었죠. At noon, at night, at midnight, at dawn. 그러면 at dawn 하고 그 다음에 at noon 사이의 시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At dawn과 at noon 사이의 시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In the morning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 noon과 at night 사이에는 두 가지 정도 표현이 들어갈 수 있죠. At noon하고 at night 사이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고 in the afternoon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t night 나오고 그 이후에 at midnight 나오고 그 다음에 at dawn 되고 다시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모르는 거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뭐 써라 그랬습니까? 내가 설명할 때 모르면 바로바로 좀 쓰세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헤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4시간씩 됩니까? 음? 필요하면 바로바로 좀 적으세요. 예? 뭐 적어라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할인은 뭐라고 한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는 이와 같이 명사로도 쓰이지만 뭐로도 사용된다? 동사로도 사용되겠죠. 동사로서의 뜻은 할인하다 라는 뜻이겠죠. 할인, 할인하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는 여기에 보면 카운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카운트의 뜻은 뭐예요? 카운트. 카운트는 무슨 뜻이에요? 세다. 세다라는 뜻이죠. 하나, 둘, 셋, 세 알이다. 카운트. 세다, 디스카운트. 할인하다. 깎아준다. 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네모하겠습니다. Anniversaries, Arias, Centuries. Chinese는 중국인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죠. 중국어는 셀 수 없는 거고요. 중국의는 형용사니까 셀 수 없고요. 중국인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있는데 중국인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중국인 한 명은 뭐라 그래요? A Chinese 하겠죠. 두 명 이상은 뭐라고 하겠다?
Chinese라고 하겠죠. 단복수 형태가 같습니다. Fish, 양사슴 물고기 같은 녀석입니다. 단복수 형태 같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ne. 뭐 일반적으로 뭐 duns 이런 표현 잘 없고요. 물론 셀 수 있긴 한데 duns 이런 거 쓸 일이 잘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discount. 뭐 별로 셀 수 있는 표현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fantasy. fantasy. 셀 수 있겠죠. fantasies. century하고 마찬가지로 자음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 복수형 만듭니다. fantasies. 공상들, 상상들. 그 다음에 뭐 German 바로 나오네요. German이 Korean과 같다면 Korea하고 같은 형태는 Germany죠. 여기다가 Y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독일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뜻 독일인, 독일어, 독일의. 그러면 독일인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있고 독일인들은 뭐겠다? Germans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입니다. 북스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복수형입니다. German, Germans. 독일인, German. 독일인, Germans. 독일인들. 그 다음에 또 나라 이름 되게 많이 나오네요. Italian이 나오고 있습니다. Italian. 마찬가지 이탈리아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이고요. 뭐, 이탈리아인이란 뜻일 때 셀 수 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 할 때는 Italians. 일반적으로 북스 하듯이 Italian, Italians. 그 다음에 언어는 language죠.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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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는 영어로 뭐라 합니까? 외국어. 외국어는 뭐다? foreign language 하면 되겠죠. foreign language. 그럼 모국어는 뭐라 그래요? 모국어는. 모국어는. native language라고 그러죠. 또는 뭐 mother tongue 이라고도 합니다. mother tongue. 예. 예. 예, tongue은 혀죠, tongue은. mother tongue 하면 모국어입니다. 엄마 혀 아니고요. 됐습니까? foreign language, native language. 오신대. 15분, 20분 후에 오신대. 그게 온 게, 5시 8분이었다. 바로 해서 오늘 이따 보내줄 테니까 교재 준비하고. 그 시험이 한 학교가 너무 빨리 쳐가지고, 좀 급하게, 나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급하게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법은 뭐다? magic이죠. magic. 밑에 파생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magic. 마술쇼는 뭐고? magician이고, 마법사는 magician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형 파생어는 뭐예요? 형용사형은? 마법의, 마술의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매지컬 하면 되겠죠. 뮤지컬 하듯이 매지컬. 형용사형 파생어 매지컬. 매직, 매직쇼, 매지션, 매지컬. 뮤직, 뮤지컬, 매직, 매지컬 있네요. 둘 다 C로 끝나는 스펠링인데. 오케이. 그래서 음악인은 또 뭐예요? 음악인. 음악인은 뭐겠다? 그렇죠. 뮤지션 하면 되겠죠. 뮤직, 뮤지컬, 뮤지션. 매직, 매지션, 매지컬. 오케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명사 잠깐 살펴보면 languages 당연히 되겠죠. 언어들. 뭐 she can speak four languages. 일반적인 복수형 S 붙이면 되겠고요. 뭐 magic, magic 뭐 셀 수 있는데요. 뭐 magics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 뭐 magicians, 뭐 musicians 이런 표현들 다 가능하겠죠. 셀 수 있는 명사들이고요. musicals 가능하죠. 뮤지컬들.
송 같은 개념, 송, 송즈 하듯이 뮤지컬, 뮤지컬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타조는 뭐다? 아스트레치. 당연히 셀 수 있고요. 치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복수형은 ES 붙이겠죠. 아스트레치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장소는 place. Places, 장소들, good places to visit 이렇게 표현하겠죠. 장소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들, good places. There are many good places to visit in Korea.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놓다, 그렇죠? 두다 이런 뜻이죠. Place your hands on the desk.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뭐 이런 뜻이죠. So that I can see. 내가 볼 수 있게. 자, play. 뭐 이런 뜻으로는 여러분들 1번 뜻으로 만나본 거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연극이란 뜻도 있고요. 연극이란 뜻일 때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자, 연극이라고도 하고요. 가끔씩 희곡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희극은 다른 거예요. 희극은 반대말이 비극인 거고요. 연극 대본, 대사, 뭐 연극 대본 대사의 생김새 특징은 뭐 등장인물 이름 나오고 그 옆에 점 땡땡 찍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쭉 쓰는 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을 플레이라 하고 연극 대본이나 또는 희곡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희곡하고 희극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플레이를 많이 쓰고 유명한 플레이가 많아서 유명해진 사람 이름이 뭐예요? 셰익스피어죠. 됐습니까? 그 사람 작품들,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것들, 리어왕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극 대본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리뷰즈 하겠죠. 보고서, 복습. 자,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복습하다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다, review. 자, 보통 이제 re가 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re. re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gain.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시 한번 순환시키다, 재활용하다. recycle 이런 것들. re가 붙으면 앞에 re가 붙어 있으면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prefix입니다. 접두어. 그래서 review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아, 이 작품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논평이라 그러고 논평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reviewer라 그러죠. 여기 er 붙이면 되겠죠. reviewer. 뮤직, 뮤지션, 그쵸? 매직, 매지션, 리뷰, 리뷰어. 다음 중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세요. 뭐 할 때. 됐습니까? 리뷰, 리뷰어고요. 뮤직, 뮤지어, 뮤지서 아니고요. 뮤직, 뮤지션이고요. 피아노, 피아니스트, 댄스, 댄서 이런 것들. 사람 만들 때 IST, 플레이, 아니 뭐야 피아노, 피아니스트, IST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 위에 나온 애들처럼 시안 붙이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 붙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OR은 예외적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iddles 하겠죠. 수수께끼들, riddles. riddle이 수수께끼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퍼즐 있겠죠. riddle, puzzle. 퍼즐이 꼭 우리가 이렇게 뭐 조각조각 나이는 거 맞추기 하는 것만 퍼즐이 아니고요. 수수께끼란 뜻도 있습니다. puzzles, riddles. 오케이. 배트맨의 빌런 중에 리들러라는 빌런이 있죠. 네, 맨날 사람 죽여놓고 거기다가 수수께끼 내는 빌런입니다. 리들러. 오케이, 그 다음에 secret 하겠죠. secret, 비밀들, 셀 수 있는 명사고요. secret. 얘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비밀스러운 secret.
그럼 시크릿의 영영풀이에는 뭐 information, 뭐 untold 이런 말들이 들어있겠죠. 또는 뭐 hidden 뭐 이런 말들이 영영풀이에 들어있겠죠. hidden information from other people 뭐 이런 게 secret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riddle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puzzle or a problem. A puzzle or a problem that is hard to solve.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solve 하기에 difficult 하죠? 그렇죠? 그런 problem이나 puzzle을 보고 riddle이라 하죠. 됐습니까? review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요? 논평이란 뜻일 때 영영풀이. opinion on something 뭐 이런 거겠죠? opinion on something, especially on a movie, book, art, 뭐 이런 거겠죠? opinion이 뭐예요? opinion. opinion이 뭐예요? opinion. opinion 모릅니까? 이 친구들. 의견이죠, 의견. review에는, review의 opinion을 쓰는 거죠. 아, 이거,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 내가 봤더니 이런 느낌이 들어. opinion. Okay. 뭐 ostrich의 영영풀이에는 뭐 쉽겠죠. a bird that can't fly 뭐 이런 거. and is 뭐 big 뭐 이런 거. which lives in Australia 뭐 이런 식의 영영풀이가 있겠죠. 맞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매직의 영영풀이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매직의 영영풀이 어떤 단어가 들어 있을까? 매직. 미스테리어스 파워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storylines 할 수 있겠죠. 줄거리 storylines. 그 영화의 줄거리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영화의 줄거리 the storyline of the movi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do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movie? Can you tell me the storyline of the movie? Do you really want spoil? 됐습니까? 줄거리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아, 진짜 스포 해주길 원해?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또 무슨 뜻이야?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스포일부터, 스포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포일. 번지다? 망치다인데요? 스포일. 망치다. 그래서 스포일러 하면 감상을 망치는 게 되는 거죠. storyline.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처음 와본 사람이겠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처음 와본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란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stranger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first visitor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someone that you don't know의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rangers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처음 와본 사람 stranger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stranger 됐습니까? 반대말은 acquaintance 이런 단어가 있죠. 오케이. 지인이란 뜻이겠죠? acquaintance는 acquaintance 지인 stranger 낯선 사람. 그 다음에 지하철, subways 가능하겠죠. subway는 뭐랑 뭐가 합쳐졌다? sub과 way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subway가 지하철이면 sub-zero는 뭘까요? sub-zero가 뭘 것 같아요? 영하겠죠, 영하. 그러면 sub이 뭘, 아까 전에 선생님이 re라는 접두어라 그랬어. 단어 앞에 붙어있는 반복돼서 등장하는 어떤
알파벳을 접두어 prefix라고 얘기하는데 re가 붙어있으면 again의 뜻을 갖고 있다 했죠. 그러면 sub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prefix입니까? under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bway는 English, English야? American English야? 어, American English야. 그러면 얘 English, English 버전은 뭐다? Tube죠. 됐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뭐라 부른다? Tube. AE 버전은 AE 버전은 Subway고요. EE 버전은 Tube. 됐습니까? 같은 물건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완전히 이제 영어가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가 완전 똑같진 않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단어들 다른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리프트 이런 건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뭐다? Subway Station 하면 되겠죠. 기차역이 뭘 테니까? Train Station일 테니까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겠죠. 자, 이런 거 Subway Station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길 묻고 답하기 대화 파트에 나오려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제안과 제안하다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Suggestions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 Suggestion 제안하다 Suggest Suggestion Suggest Suggest Suggestion 제안하다 제안 됐습니까? This is my last suggestion 하면 뭐야? 그렇죠. 자, 제안 제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거보다 좀 더 짧고 좀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오케이. 예? 오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그래서 같은 단어는 뭐다? Offer. 그렇습니까? Offer to help.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Suggest to help. Offer to help. Offer. This is my last offer.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극장이 보이네요. 극장은 뭐다? Theater. 됐습니까? 자, Theater는 그냥 Theater라고 하면 뭐가 플레이, 주 뭐가 플레이 되는 곳을 Theater라고 하냐면 플레이나 아니면 뮤지컬 또는 오페라 같은 것들이 perform 되는 곳이 theater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화 극장은 cinema라고 하거나 또는 movie theater라고 따로 부릅니다. theater에서 볼 수 있는 건 magic show라든지 이런 것들, play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또는 musical이라든지 아니면 opera 이런 것들이 theater에서 공연되는 거다. 뭐 theater 같은 거 이 스펠링도 사실은 American English식 스펠링이야. English English식 스펠링은 이렇게 됩니다. theater 이렇게. 이것도 theater입니다. 극장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스펠링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맞는 단어입니다. 영국식 영어예요. theater. theater, theaters 이렇게 쓰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명사가 더 나오나 했는데 영사는 이제 끝났네. 형용사 부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어느 게 형용사고 어느 게 부사인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뭐 동그라미하고 부사는 삼각형 할까요? 오케이. 예, 세모 삼각형.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actually. 그래서 actually는 뭐?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 세모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ctually는 당연히 부사겠죠. 그렇죠. 그럼 얘 동그라미 형태는 뭐예요? 당연히
actual이겠죠. actual. actual, actually. 일반적인 녀석이야? 예외적인 녀석이야? 일반적이죠.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는 actual. 그럼 actual의 뜻은 뭘까요? 이 o가 있는 것 같다. 형이라고 써야 돼. 실제적인 이란 뜻이겠죠. 실제적인. 액츄얼리. 그리고 뭐 가끔씩 액츄얼리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한 적 있는데요. In fact 같은 게 있겠죠. As a matter of fact. In fact. Actually. 그리고 actually가 사용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다가 실제로는 이런 말 어떨 때 씁니까? 글을 쓴다, 말을 한다. 실제로는 이런 말 어떨 때 씁니까? 뭔가 강조할 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와, 진짜 좁다. It is actually really hot. 이럴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도 actually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야, 니들 다 잘못 알고 있어. 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맞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도 뭐가 사용됩니까? actually가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또 이럴 때도 쓰이겠죠. 앞에 어떤 뭐 사소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소한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거 봐봐 이런 거 있지 이런 일 있잖아 그러니까 actually 이런 게 맞는 얘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얘기 할 때도 actually가 사용되겠죠. 부사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안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중요하고요. actually 같은 녀석들이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어떤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 삽입 또는 글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얘가 말이 되도록 순서를 말 좀 깔끔한 순서더라면 A, B, C, D, E 중에서 뭐 E, D, A, C 순서냐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할 때 Actually 같은 녀석들이 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ctually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거 있네. 1학년 때 배운 거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뜨거운 물하고 그 다음에 그냥 미지근한 물하고 동시에 냉동실에 넣었을 때 누가 더 빨리 얼게 이런 거 했잖아. 누가 더 빨리 얼디? 뜨거운 물. 사실은 뜨거운 물이 뭐 더 빨리 얼어요. 이런 말 할 때 사실은 이런 말 넣기 좋잖아. 됐습니까? Actually가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보이는데 이 친구는 물음표 좋아해요? 아니면 낫 좋아해요? 아니면 물음표도 없고 낫도 없는 마침표 좋아해요? 그쵸. 낫도 얘는 어떨 때 낫도 없고 물음표도 아닐 때 쓰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설명해봐. 그렇죠. He has already arrived there. 이럴 때 쓰는 거죠. He has already arrived there. 오케이, okay, he has already arrived there. 어? 이거 그 시제네. 그럼 따져봐야 되겠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지? 완료죠. 얘가 B가 한 말이라 치자. 그럼 A가 뭐라고 물어봤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눈치챘네. Has he arrived there yet? 그는 벌써 거기에 도착했니? 그래서 이미 벌써는 뭐였어? already가 아니고 yet 이었죠. Has he arrived there yet? 했는데 도착했으면 yes, he has already arrived there 할 수도 있고
이때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도착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 방금 숨을 헐떡헐떡 그 희가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도착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였더라? Yes, he has just arrived there. 이런 것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꼭 무조건 도착, yes란 대답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어떤 경우도 있어. No, he hasn't arrived there yet. 또 있죠. 아, yet 하면 안 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already 하고 yet에 대한 얘기와 just도 끼워서 설명 드렸습니다. Has he arrived there yet? 벌써 도착했니? Yes, he has already arrived there. 이미 벌써 도착했지. Yes, he has just arrived there. 방금 도착했지. 아직 도착 안 했다. 아직 아니다. 어디서 배워봤죠? 됐습니까? Already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그쵸, 부사죠. 어찌 도착했다? 이미 도착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이 보이는데 이게 감정이 들게 하는 녀석이야? 감정을 느끼는 녀석이야? 들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mazing Musical, Amazing Magic Show를 보고 I am amazed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됐습니까?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mazed는 놀란인데요. 근데 이게 없다, 옆에 이게 안 보인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자꾸 영어 단어 surprised를 얘기하죠. surprised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surprised고요.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 긍정적인 이런 느낌에 놀란 게 뭐다? amazed다. 됐습니까? 그럼 amazed의 뜻은 뭐다? 놀라게 만들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동의어 해야 되겠죠? amazing, 동의어로서 참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great부터 시작해서 good,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단어에 들어갈 수 있는데 A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었더라? awesome 있었죠. 아웃썸이. awesome. amaz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니까 놀랍게도는 뭐예요? 놀랍게도 amazingly겠지 뭐겠어요? 됐습니까? 놀랍게도 amazingly he is still alive. 놀랍게도 그는 아직도 살아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히틀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미친 애들이 있죠. 놀랍게도 아직 히틀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보면 음모론 좋아하는 애들. 그쵸? amazingly amazing. 아, 아까 선생님이 스펠링 틀렸네요. 여기 입 빼먹었네요. 어쩐지 좀 생긴 게 이상하다 했어. awesome. amazing. 오케이. 형용사고요. awesome music 하면 되겠죠. awesome play. amazing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용감하는 뭐다? brave죠.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갔지? brave.
갔어? 없네? 그래서 브레이브의 반대말은 뭐다? Cowardly. 소가 있네요 여기에. 됐습니까? Cowardly. 비겁한. 겁많은. Cowardly. 얘는 Cowardly 조심해야 될 게 ly가 붙어 있는데 얘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ly가 붙어 있는 형용사야. ly가 붙어 있는 부사가 아니고요. Cowardly,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형용사고요. 그럼 용감하게는 뭘까? bravely 하면 되겠죠. ly 붙이면 됩니다. bravely 용감하게. brave, bravely 일반적인 녀석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올바르게 정확하게가 보이네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correctly 됐습니까? correctly는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부사죠. 그럼 형용사형은 뭐겠다? 그렇죠. correct겠죠. correct 같은 말은 뭐다? r로 시작하는데 몰라요? right이겠죠. 반대말은 뭘까요? wrong이겠죠. 반대말, wrong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 wrong하고 같은 말은 네. 근데 그거 false는 조금 다른 느낌의 단어고요. incorrect가 있겠죠. correct, right. 올바른, 맞는, wrong, incorrect, 틀린, 잘못된, correctly, correctly, 바르게, incorrectly, 틀리게, wrongly는 없습니다, 참고로. wrong이 틀린도 되고, 잘못되게, 예, 형용사 부사 형태 같은 녀석이에요. correct, correctly, incorrect, incorrectly, rightly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 다 북치고 장구치고입니다. 올바른 right, 올바르게 right, 틀린 wrong, 잘못 틀리게 wrong. 근데 correct는 일반적인 correct, correctly, incorrect도 마찬가지 incorrect, incorrectly. 오케이. 그 다음에 감동적인 moving 같은 말은 몇 번 했죠? 누구였어요? touching. 자, moving이 감동적인이란 뜻은, 뜻이란 말은 move가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move. move. 그렇죠.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꼭 옮기다, 이동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감동시키다. 마찬가지 터칭이 감동적인이라는 뜻이 있다만 터치가 만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amazing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감동을 받은은 뭐겠다? 감동받은 moved 또는 touched, amazed 뭐 이런 것들이겠죠. 비슷한 단어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뭐? moved, touched 완전 똑같고 그 다음 비슷한 말은 amazed 이런 것들이 비슷한 단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여기 바로 여기 right here 됐습니까?
right now 하면 지체 없이 지금이란 뜻이고 right here는 바로 여기란 뜻이죠.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부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체 없이 without hesitation, without delay 이런 느낌이죠.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without delay, 지체 없이 right. 자, 이쯤에서 그럼 right의 다양한 의미 한번 hard만큼 뜻이 많으니까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같은 말이 했고 반대말에 you are wrong 이라고 얘기했죠. you are incorrect 라고 얘기했고 이때 right의 뜻은 틀리지 않은 올바른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길찾기 할게 많이 나오는 오른쪽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된 right 있고요. turn right. 그 다음에 또 이런 right도 있죠. 뭐 지금 이 표현 right now, right here 즉시 곧바로 라는 뜻의 righ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The right of free speaking 뭔 뜻일까? 자유롭게 말할 권리란 뜻이겠죠. 습니까? 그래서 right이 무슨 뜻도 있다? 권리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권리 right. 바로 지금 right now. 오른쪽으로 turn right. 네가 맞다. You're right. hard만큼이나 뜻이 많기 때문에 right의 뜻이 다양한 의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구분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겠죠. 읽게 해야 되겠죠. Okay, right이 이런 뜻일 때는 뭐 immediately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일 겁니다. immediately. Okay,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겠지 뭐겠어요? safe, safely, safe, safely 일반적인 녀석이고요. 명사형은 safety죠. 명사형 여기다 써야 되겠다. safety first. 안전 제일이죠. 그 다음에 safe의 반대말은 dangerous고요. safety의 반대말은 danger. 됐습니까? safe, dangerous. safety, danger. 그 다음에 통째로 전체적인 whole. 몸 전체. whole body 하면 되겠죠. whole body 라고 쓰이는 걸로 봐서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whole이겠죠. whole. 그럼 부분적인은 뭐죠? 부분적인은 뭐예요? partial이겠죠? partial, 부분적인, whole, 전체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공부를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왜 남 눈치를 봅니까? 네 눈치, 네 머릿속에 네 지식의 눈치를 보십시오. 근데 눈치를 보면서 필기를 합니까? 참 이상해. 저러면 신경 쓰여서 뭐 공부에 집중이 되나? 어? 내 눈치 보지 마세요. 네가 모르면 쓰고요. 알면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듣는 순간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바로 판단하고 바로 쓰면 될 거예요. 아마 학교 수업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이제 동사로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동의하다 agree죠. 그러면 반대말은 반대하다 할 테니까 반대하다는 뭐예요? disagree 하면 되겠죠.
agree, disagree. 어그리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나는 거기에 가는데 동의한다. I agree to go there. 난 거기 가는데 반대다. I disagree to go there. 됐습니까? agree to do. 그 다음에 자 agree 가지고는 몇 가지 표현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입니다. 난 너한테 동의한다. I agree with you. 난 네 의견에 동의한다. I agree to your opinion. 그래서 뭐를 알아둬야 되겠다. 우리말에 뭐가 없어서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어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물어보면 적절한 거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agree with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사람이 올 경우겠죠. agree to가 오는 경우는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이 올 때겠죠. 맞습니까?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전치사 빈칸이면 다 채워놓을 수 있겠죠?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Okay. agree with, agree to. 어떨 때 agree with이고 어떨 때 agree to인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조금 골치 아픈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순서적으로는 보통은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뜻으로 먼저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알아주다 말고요. 갈로하고 이 말을 씁니다. appreciate는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 감상하다. 두 번째 뜻은 진가를 알아주다.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주다라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가를 알아주다.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감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appreciated my talent. 뭔 소릴까? He appreciated my talent. 탤런트가 뭔데? 능력, 재능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appreciate는 뭔 뜻이겠다?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이겠죠. 그는 나의 능력의 진가를 알아봐줬다. 딴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아 너 진짜 숨겨진 보석이구나 어? 이럴 때 appreciate가 뭔 뜻이다? 진가를 알아보다 I appreciate you 이건 뭔 소릴까? 그래서 여기에 appreciate는 뭔 뜻이다? 감사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ppreciate the opera today. 여기서 appreciate는 뭔 뜻이다? 감상하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관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독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지 감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appreciate 자 그 다음에 맨날 책으로만 알고 있던 녀석이죠. 그래서 예약하다 book이죠. 됐습니까? Okay. Book a room. I want to book a room for 2 days. 한번 뜻이 I want to book a room for 2 days.
그렇죠. 나는 1박 2일 묵을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book a room for 2 days. 왜 투데이면 투데이지 왜 투데이즈지? 그 투데이가 아니고요. TWO 띄우고 DAYS 1박 2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박 2일용 방을 예약하다가 뭐라고요? 북 a room for 2 days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북이 예약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으니까 동사에는 ing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부킹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이 부킹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잘못 쓰고 있는데 부킹의 뜻은 뭐다? 예약이겠죠. 됐습니까? 예, 뭐 물론 뭐 공항에서 부킹은 예약이란 뜻으로 쓰이죠. 부킹하셨습니까? 예약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이 말이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Did you book a ticket? 오케이. 아까 전에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랑 연관이 있다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단어랑 연관이 있는 단어라고 내가 얘기했었나요, 이거? Celebrate. 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가 뭐다? Anniversary 하고 관계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We will celebrate the anniversary. 우리는 그 기념일을 축하할 거야. We will celebrate the anniversary today. 우리 오늘 anniversary를 celebrate 할 거야. We will celebrate the anniversary today. Okay, celebrate. 동사고요. 명사형은 뭐다? Celebration. 됐습니까? Celebration. 축하. Okay, celebration하고 또 관계 있는 단어는 뭐가 있나요? celebration하고 관계 있는 단어. celebration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 또는 어떤 뭐 정해진 뭔가를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라 그러죠? 뭐예요 이게? ceremony라 그러죠. 됐습니까? 뭔가 celebration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뭐 환호하고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동작 집단적으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고 ceremony라고 얘기한다. 축구 선수마다 자신만의 celebration 하기 위한 ceremony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 같은 경우에 뭐 어디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애고 얘 같은 애죠. 그렇죠? 얘 같은 애. 맞죠? 얘 같은 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하면 된다 했죠.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예? 엔터 인투 더 룸이야? 엔터 더 룸이야?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캐나다야? 비짓 투 캐나다야? 어? 비짓 캐나 비짓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비닛 캐나다 해야 되겠죠? 얘는 누구지? 얘는 이거였죠? 어텐드, 내가 이제 어텐드 at 너 하지 말고 어텐드만 써야 된다면서 어텐드 더 미팅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텐드의 뜻이 뭐였어요? attend 참석하다였습니다. 그래서 attend의 같은 말이 세 단어로 뭐였더라? be present at이었죠. be present at, attend. be present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이 녀석은 누구? marry me였죠. marry me.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했고요. T로 시작하는 이 녀석은 누구였어? discuss the problem 이었어. discuss the problem. discuss. 뭐 하다? 토의하다. 토론하다. We will discuss the problem. We will discuss the puzzle. 뭐 이런 거.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Enter the room.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enter의 명사형은 뭐죠? 명사형. 뭐다? entrance겠죠. entrance. 입학, 입장 이런 뜻이겠죠? enter, entrance. 오케이. 그다음에 실패하다. fail. fail은 누구처럼? fail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fail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fail을 쓰면 어떻게 됐다? fail to attend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fail to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fail to attend the meeting. 간단하게 하면 miss the meeting 이 말이죠. miss the meeting. M-I-S-S 빼먹다. Missed the meeting, failed to attend the meeting. Failed to do, wanted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 fail의 명사형은 뭐다? failure겠죠. 실패, failure. 그러면 fail의 반대말은 뭐죠? 응. 그렇죠. 동사라 해야 되니까 succeed죠. 그럼 failure의 반대말은? success죠. succeed는 동사고요. success는 명사죠. 성공하다 succeed, 성공 success. 실패하다 fail, 실패 fail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하다란 뜻도 있고 추측이란 뜻도 있습니다. 추측하다 guess. 됐습니까? guess 추측하다 라고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suppose. 추측하다 guess, suppose, s-u-p-p-o-s-e, o가 이상해 보이네, a처럼 보이네, o-s-e, suppose, yes. 오케이, guess는 뭐 think나 now처럼 대표적으로 that을 좋아하는 삼형식 문장 만들 때 명사절로서 뭐 I guessed that 완벽한 문장,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 그런 거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Yes. Can you guess what it is? 이런 식으로 쓰이죠. Can you guess what it is? 됐습니까? 그게 뭐라고? 너는 그게 뭔지 추측할 수 있겠니? Can you guess what it is? 메리 나오네요. 됐습니까? Marry me.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도 보이죠? 명사형은 뭐다? marriage죠. marriage. 선생님 명 웨딩 아닙니까? 결혼은 웨딩. 웨딩은 뭐의 명칭이냐? 세레모니의 명칭이고요. 예? 알겠습니까? 웨딩은 세레모니 명칭이고요. marriage는 뭐의 명칭이야? 네,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거라. 웨딩은 세레모니 명칭이라고. 세레모니 명칭.
메리지는 메리지는 뭐의 명칭이야? 트래디션의 명칭이라고. 트래디션. 트래디션이나 또는 뭐 휴먼 비헤이비어 이런 거의 명칭입니다. 선생님 이상해졌어. 2학기 되니까 영어 단어하는 게 좀 이상한데?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제 그럴 때가 됐으니까. 어? 이제 반 넘어갔잖아. 그쵸? 반 넘어갔잖아. 이제 슬슬 고등 준비해야지. 응? 오케이. marry, marriage. 결혼하다, 결혼. 오케이. 메리의 반대말은 뭐지? 디보스겠죠. 디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뜻이 참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 동사로서의 뜻은 의미하다죠. 의미하다. mean. 삼단변신. mean. meant. meant죠. mean. meant. meant. 의미하다. 자, 그 외에 또 무슨 뜻도 있다. He is very mean. 그는 매우 짓궂다, 못됐다. He is very mean. 못된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mean rainfall 한 뭐야? mean rainfall. 평균 강수량이겠죠. mean rainfall. 평균적인 mean. 그 다음에 얘가 means 이렇게 쓰이면 수단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 붙여서 means 하면. 수단, 방법. 그 중에서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mean의 뜻을 의미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좀 틀린 경우가 있는데요. 예, 동사로서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뭐하다?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미하다하고 의도하다는 다른 뜻의 동사입니다. 뭔 소리냐? 'What does that sign mean?' 이건 뭔 소리야? 저 표지판은 그렇죠.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무엇을 의미하니? 이때 mean의 뜻은 뭐? 의미하다겠죠. 근데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foot. I'm 그렇죠. 그래서 뭐? I'm sorry. 내가 밟으려고 의도적으로 밟은 게 아니야. I didn't mean. 의도했던 게 아니었어. 뭐 하는 것이? To step on your foot 한 것이.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하다, 의미하다는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mean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mean 이 녀석도 참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야. means 하면 아까 전에 내가 수단 방법이란 뜻이라 했지. 그치? 그러면 걔는 지금 품사가 무슨 뜻이 돼? 무슨 품사인 거야 그거? 명사겠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게? 또 되고 데이 해도 상관없어요. 에? 그게 뭔 소리지? is가 와도 맞는 거고 are가 와도 맞단 말이야 means는. 오케이? 고1 때 시험 문제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만 맞는 게 아니야 걔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는 공연하다가 보이네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뭐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마술쇼를 공연하다. 퍼포머 매직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술쇼를 공연하다. 퍼포머 매직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퍼폼은 공연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업무를 처리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 그 직원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 처리 능력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퍼포먼스 보이고 있죠. 퍼포먼스는 공연이라 뜻도 있고 업무 처리 능력이라 뜻도 있습니다. 또는 뭐 컴퓨터 같은 거 퍼포먼스 얘기하면 뭘 얘기하나, 성능을 얘기하기도 하죠. 뭐 휴대폰 퍼포먼스가 어떻다, 뭐 성능이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 퍼포먼스를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퍼폼, 퍼포먼스. 그럼 공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공연하는 사람. 그렇죠. 퍼포머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우파 시즌2 하던데 별 관심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제 이 단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쉬운데 이게 좀 골치 아파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뜻이죠. 연습하다. Practice. Practice는 누구처럼? 그렇죠. 아빠 양말 코에 끼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만들면 되겠네. 매직쇼 공연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performing a magic show 하면 되겠죠. Practice to perform 하면 안 되고요. Practice performing a magic show.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무슨, 물론 명사로서 연습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뜻으로 곧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요. 얘가 관습이란 뜻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관습. 맨날 막 프랙티스 연습 연습하다라고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뭔 소린지, 막 프랙티스가 들어있는데 뭔 소린지, 뭐 연습인데 이거 분명히 막 보니까 뭐 어떤 뭐 아프리카의 어떤 동네가 갖고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참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하는 글이 자꾸 나와. 아,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연습을 뭐 이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이 연습한다는 얘기인가? 그러고 있으면 해석이 될 리가 없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집단적인 habit 됐습니까? collective habit을 practice라고 하는 거죠. 집단적인 어떤 습관을 practice라고도 합니다. 연습이 아니고 관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습이 점점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practice가 점점 아주 solid 딱딱해져. 어? 그쵸? 관습이 점점 굳어졌어. 그쵸? 트래디션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단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옵니다. 프랙티스하고 트래디션하고 해빗이 뭐가 다른가? 네? 됐습니까?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뭔가 리피티드 되는 게 공통적이죠. 반복되는 게 공통적이죠. habit이나 practice나 tradition이나. 하지만 집단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집단의 사이즈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다, ride고요. 3단 변신, ride, road, ridden. 아시죠? ride, road, ridden. 그러면 이제 타다가 라이드니까 이제 뭐 타다, 버스 타다, 뭐 다 이걸 쓰려 그래. 버스 타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죠? 브룽브룽 하는 모양이죠. catch a bus. 그렇습니까? 또는 이렇게 폴짝 올라타는 건 get on the bus 이런 표현 쓰죠. get on the bus, catch a bus 이런 표현이죠. ride a bus 안 씁니다. 뭐 라이더하고는 ride a bike, ride a bicycle, 뭐 ride a motorcycle 또는 얘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습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attractives의 attractive란 뜻도 있죠. 그래서 놀이공원에 있는 attractive가 뭔데? 놀이기구겠죠. 그렇죠?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것들을 놀이공원에 있는 어뮤즈먼트 파크에 있는
여러 가지 탈 것들, attractive를 보고 뭐라고도 부른다? ride라고도 부른다. 놀이기구도 ride다. ride를 ride 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도 나올 것 같은데? 아, 있네. 그렇죠.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오케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her. 그렇죠. 그녀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her. 그럼 이제 조합해서 말 하나 만들어 보자. 시제는 과거로 해서 나는 첫눈에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하면 되겠죠.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난 그녀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첫눈에가 뭐다? At first sight. 그럼 sight가 무슨 뜻이다? sight는 뭔가의 명사형이죠. sight는 뭐의 명사형일 것 같아요? 사이트는 see의 명사형이죠. 보다 see, 봄, 사이트. 봄은 스프링 아닙니까, 선생님? 애새끼야, 지금 그 얘기하냐? 보다 see, 보기, 사이트. At first sight, 첫눈에. 이 첫눈에, 이거는 좀 긴 느낌이야, 짧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못 썼겠어. 그래서 지금 뭐를 쓰고 있어? 그래서 뭘 쓰고 있어요? at을 쓰고 있죠. in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낮 12시 정각은 길어 짧아? 어? 낮 12시 정각은 길어 짧아? 그래서 뭐라 그래? at noon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여기도 at first sight라고 하는 거고요. 첫눈에 at first sight.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ca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I can swim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 am able to swim이었죠. I'm able to swim. I can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ould swim하고 같은 표현은 뭐였다?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러면 I couldn't swim하고 같은 말은 I wasn't able to swim도 있고 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가능한, 능력이 있는, able. 불가능한, 할 수가 없는, unable. 불가능한 이름은 여러분들 impossible 생각하는데 unable의 불가능한 이란 뜻하고 impossible의 불가능한 이란 뜻은 다른 뜻입니다. unable의 불가능한은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란 뜻이고요. impossible의 불가능한 이란 뜻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란 뜻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로 불가능한이지만 다른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이제 슬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 am impossible to swim 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중1 때부터 많이 만났던 친구가 보이네요. 그쵸?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됐습니까? Don't be late for the class again. Please. 네? 밥 먹고 오느라 시간이 빠듯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와 첫눈에 나는 사랑의 과거 시제에 빠졌었다. 그쵸? 뭐라고요? Okay. 그러니까 아빠가 영어 못한다 그러지.
그렇죠. I'm 하는 모양이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서 동사에 동시에 뭐 did고.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라고. I fell in love with her.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라고요. 어,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 오케이. 그다음 얘는 이렇게 익혀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내다. 그것을 알아내다. Find it out. 내가 뭐라고 가르친 거야 방금? 이어 동사라고요. 됐습니까? Find it out. Find the fact out. 안 되는데 아직. 조금만 참아. 다 내가. 너 많이 참았어? 터질 것 같아? 그전 아니다. 됐습니까? 할인 받다. Get a discount. 하면 되겠죠. 게시 1형식부터 시작해서 5형식까지 다 등장한다는 건 아시죠? Get a discount 이 표현은 몇 형식일 때 게시야? 동원이 대답해봐. 이 뜻일 때 몇 형식일 때 게시야? 대답 빨리 해야 화장실도 빨리 간다. Get a discount. 몇 형식일 때 개세 뜻이야? 1, 2, 3, 4, 5 합시다. 뭐 이런 건 내가 하잖아, 수고할 때. Get a discount. 에이, 오줌 싸기. 그래, 3형식일 때죠. 확실히 뭔가 좀 목을 조르니까 답이 조금 빨리 나온다. 3형식일 때죠. 봤다란 뜻이죠, 그때. 무엇 무엇을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 회의에 늦을 것이다. We. 우리는 회의, the meeting에 늦을 것이다. We. We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서둘러라. Hurry up. 됐습니까? 뭐라고요? 됐습니까? We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Hurry up. Okay. 그 다음에. Okay.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서. In time. In 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이나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 덩어리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solve the riddle. In time 하면 되겠네. 그렇죠? You should solve the riddle in time. 그렇죠? 맞죠? 너는 그 수수께끼를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만 한다. 뭐라고요? You should solve the riddle in time. 그렇죠? 너는 그것을 제 시간에 알아내야만 한다. 너는 그것을 제 시간에 알아내야만 한다. 도원이가 한번 해보자. 화장실 가려면 제 시간에 빨리 해야지. 너는 그것을 제 시간에 알아내야만 한다. 뭐라고? 어,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내가 이런 거 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배운 거 가지고 조합하면 되니까 You should find it out in time 하면 되겠네. 어, 뭐 하면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In time 하면 오줌 싼다 너.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다. Make a plan. Make a plan. 같은 말은 뭐? Plan. 됐습니까? 플랜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같은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느낌은 좀 달라지지만 됐습니까? I made a plan for the vac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made a plan for the vacation 됐습니까? 뭐라고요?
뭐 사소한 거는 다 틀리네요. 시대도 틀리고. For the vacation.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방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냐. 뭐 이틀 쉰다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쵸? 이틀 쉰다. Take two days off. 됐습니까? 하루 쉬다. Take a day off.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시간 단위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시간 단위 오늘 배운 거 하나 써먹어 보자. 그쵸? 100년 동안 쉬다. Take a century off. 됐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 만 년쯤 되면 take a century off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긴가? 됐습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큰일 났어 이제. 망했어 망했어. 자 계속해서 어휘 파트 심화학습 집중탐구 부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쭉 나옵니다. 뭐 여러분도 여기에 모를 만한 거 일단 쭉 뭐 요까지 다 아니까 쭉 읽고요. 소리 내서 읽고 얘는 좀 모를 수도 있겠다. 얘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얘는 알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표시한 애들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Italy, Italian. 뭐라고요? Italy, Itali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rmany, German. 그 다음 China, Chinese. Chinese가 중국인일 때 단복수 형태 같은 명사라 같은 복수형 쓴다 했고요. 계속해서 Korea, Korean. 그 다음 Japan, Japanese. 그럼 일본인들은 뭐겠어? 제페니즈겠죠. 단복수 형태 마찬가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프렌치. 여기는 A가 E로 스펠링 바뀌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프랑스, 프렌치. 그 다음에 잉글랜드, 잉글리시.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스페인, 스페니쉬. 됐습니까? 스페인, 스페니쉬. 요렇게 되고요. 뭐 she, she 묻거나 is. 그 다음에 은 소리로 끝나게 만들거나 코리언, 이탈리언, 저먼 뭔가 공통점이 있죠 애들은. 그쵸? 그 다음에 차이니즈, 재패니즈 공통점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완전 똑같진 않지만 프렌치, 그 다음에 스페니쉬 이런 것들, 잉글리쉬 이런 애들 시나 취 소리 나는 비슷한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렇죠? 무슨 요거트? 그릭 요거트가 어느 나라식 요거트야? 그리스식 요거트다. 그릭 요거트. 들어봤죠? 됐습니까? 그리스, 그릭.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커피 중에 무슨 커피가 있어? 더치 커피가 있죠. 더치 커피는 어느 나라식 스타일의 커피야? 네덜란드식 커피죠. 더치커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혹시 뭐 더치커피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들어서 알아요? 잘 몰라요? 알아요? 잘 모릅니까? 그거는 사양커피고요.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자, 더치커피는 다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원두를 가루를 만든 다음에 강한 압력 또는 뜨거운 물 이런 거를 커피 가루에다 하면 커피 속에 있는 녹아있는 여러가지 향과 맛이 나는 물질이 녹아서 물에 녹아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특히 뭐 강한 압력을 많이 주는 걸 보고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든지 뭐 그래요. 됐습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뱃사람이었어. 뱃사람. 그건 알죠. 얘들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맨날 배 타고 다니는 애들이었어. 그럼 배에서 사용하면 위험한 게 뭐야? 불이죠, 불. 맞습니까? 옛날 배가 뭐 쇠로 만들었겠어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불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커피는 먹고 싶은데 불을 못 사용하니까 애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커피 가루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 한 방울씩 천천히. 그러면 물이 아주 천천히 어떤 관을 통과하겠죠. 그 과정에서 안에 있는 커피의 성분이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서 마시는 커피가 뭐다? 더치커피다. 됐습니까? 그게 네덜란드식 커피다. 됐습니까? 일반적인 커피보다 좀 더 카페인 함량이 더 높은 편입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압력이나 열을 가한 게 더 카페인 함량이 높지 않을까요, 선생님? 궁금하면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지. 됐습니까? 나는 요까지. 더 궁금한 사람은 왜 그럴까? 왜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집에 가서 또 해봤지? 어, 물 펄펄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봤지? 안 했어? 깔끔하게 나오지. 안에 있는 기체가 날아가고 없으니까. 그러면 얼음이 깔끔하게 투명하게 얼겠지. 오, 그런 것도 있네. 그치? 자, 집중탐구 Be able to 나왔습니다. 칼질하라네요. 칼질. 누가 무엇을 다. 그래서 꼬맹이는 쓸 수 있고 꼬맹이 남자애가 쓸 수 있습니다. The little boy is able to write what? His name. 뭐 쉽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주제? topic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주제를 한번 알아내 봅시다 이러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그 책을 읽어봅시다. Let's read the book. 우리 다 같이 그 책을 읽어봅시다. Let's read the book. 그리고 주제를 알아내 봅시다. And find out the topic. Find the topic out. 왔다 갔다 가능하죠.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됐습니까? Find out the topic. 주제를 알아내다. Find out the topic. Okay. 그 다음에 할인을 받는 건 뭐고? Get a discount. 할인을 해주는 건? Give a discount. Get a discount. Give a discount. Get a discount. Give a discount.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내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내가가 안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말 쓸데없이 안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뭐 묻기? 나의 능력을 묻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허락받는 거야? 허락받는 거죠. 그래서 허락, 내가 허락받는 몇 종 세트? 3종 세트였죠.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자, 이런 표현은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현금으로 지불하다? Pay in cash. 됐습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Pay in credit card. 됐습니까? Pay in credit 까지만 해도 되고요. Pay in cash, pay in credit.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if I already in? 참 이게 싱크가 안 맞는다. 그렇죠?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If I pay in cash. Okay.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루 쉬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휴가 받는 거네요. 그는 원한다. 휴가, 크리스마스 휴가 내는 것을 이 말이죠. 얘는 바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He wants to take Christmas off. He wants to take Christmas off. 뭐라고? He wants to take Christmas off. Okay. 이렇게 단어 파트 했고요. 그럼 단어 파트들이 들어있는 대화 파트와 독해 파트. 독해 파트 가기 전에는 문법 파트. 자, 대화 파트 뭐냐? 제안하기랍니다. 제안하기. 제안하기니까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제안하기는 뭐였어? 중1 때 배웠던 제안하기는? 중1 때 제안하기는 뭐였어? Let's go. Let's play. 이거였죠?
우리는 제안하기 몇 종 세트라고 이미 한 적이 있다. Let's play. Why don't we play? 어, 벌써 거기까지 가게? Why don't you는 아니야. Why don'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였더라. 저 그래, 그건 뭐하기였어? 충고하기였죠. Let's play는 마침표고요. Why don't we play? 묻음표고요. 자, How about, what about 가기 전에 하나 더 하자. 뭐? Shall we play? 됐습니까? 지금 2번, 3번 플레이가 동사 원형으로 사용되고 물음표 버전 2번,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How about playing? What about playing? 기억나시죠? How about playing? What about playing? 그리고 How about playing? What about playing?은 제안하기일 수도 있고 대화의 문맥상 뭐하기일 수도 있다? 충고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했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자 제안할 때는 Why don't we 동사 원형. 그리고 이 표현에서 특이한 점, 이 표현에서 특이한 점은 Why로 시작되는 표현이지만 절대로 Because라고 대답하면 Why don't we라고 말한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분명히 제안했는데 걷다 대고 못하는 이유를 막 얘기하고 있어. 그게 좀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Because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이거 Why don't we play라고 했을 때 Yes, No라고 대답합니다. 원래 Why are you crying? 하면 Because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Why don't we play? 했을 때 I'm sorry but I can't 라든지 Why not? Let's play!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맞습니까? 다음 대화 중 뭐, 내가 지금 뭔 수업하고 있는지 알아?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만나게 될 녀석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Okay. Why don't we play? 할 때 쓰고요. Why don't we?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겠고요.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Shall we do? Let's do! 제안할 수 있다. 중요 표현. 그래서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뭐라고요?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하기니까 이유 묻기야, 제안하기야.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테니스 치는 것 어때가 보이고 있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 이것만 빨라져도 우리 수업이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마지막에 안 허덕거릴 것 같아. 어? 뭐라고요? How about playing tennis? What about playing tennis?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제안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다음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거 어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What about visiting a museum? 그렇죠? 그 다음에 외식하다가 eat out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외식하자 이러고 있죠. 뭐라 그러고 있어요? Let's eat out tonight. 그래서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What about playing a board game? 말고 딴 거? Shall we play a board game? 할 수도 있고 또 Let's play a board game. 가능하죠. 이렇게 했을 때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Yes, let's do it. 하면 되겠죠. 거절한다면 I'm sorry, but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거절 방법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거절 중에 제일 많이
많이 쓰이고 효과가 좋고 이게 I'm sorry but I'm afraid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들어있는 A하고 B에 대합니다.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하고 있죠.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see a magic show? 그랬죠. Why don't you see a magic show?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다른 말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공원에서 뭘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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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all we do at the park가 다른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우리 공원에서 뭘 해야 될까?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했더니 우리 매직쇼 보는 게 어때? 뭐라고요? Why don't you see a magic show? 했더니 제안을 제안에 받아들이는 표현은 That's a good idea 할 수도 있고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I'm sorry but I don't like a magic show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That's good but I have other idea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숙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약속 정하기랍니다. 약속 정하기. 약속 정할 때 꼭 정해야 될 두 가지가 뭐야? 시간과 장소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들어가면 뭐랑 뭐에 대한 대답? when과 where에 대한 대답을 정하는 거죠. 그게 약속 정하기의 핵심이죠. 이렇게 뭐 하자고 제안했어. 그렇죠. 우리 영화 볼래? Why don't we see a movie? 했어.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했어. 그렇죠. 그럼 둘이 뭐 하기로 하는 것에 합의를 한 거야. 영화 보러 하는 거에 합의를 했죠. 그 다음 남아있는 건 뭐 정해야 돼? 그렇죠. 시간과 장소, 만날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기 하고 약속 정하기가 붙어있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시간, 약속 시간이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what time, where,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 이거 shall we 뭐 하는 거 저 위에 1번 할 때도 했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뭐 How about at 5라든지 How about at the bus stop이라든지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이라든지 How about at the subway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됐습니까? 맞잖아. 아닌가? 됐습니까? 지하철 3호선에서 3호선 3km 지점에서 만나자. 그럼 안 되겠죠. 됐습니까?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이러든지. 됐습니까? How about at the theater 이러든지. 그치? 또는 뭐라 할 수 있을까? How about at the theater 했어.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했어. 또 뭐 할래? 내가 다 해버렸나? 쉬운 거? 뭐 할래? 뭐 하라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이네. 아주 거만한 표정인데. 오케이. 그래서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hat's good. That's that's fantastic. What time? Shall we meet? How about at 10 o'clock 해도 되고요. How about 10 o'clock on Saturday? On Saturday는 괜히 붙인 것 같다. 그치? 괜찮아. 괜찮아. On Saturday는 괄호 해도 되겠죠.
왜 관로 해도 되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Okay,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there. Okay,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하고 at 10 o'clock 사이에는 뭔가 생략됐죠? 맞죠? 그쵸? How about과 at 10 o'clock 사이에는 뭔가 생략됐죠?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또 나왔죠. 얘들은 이 방법밖에 모르나 봐.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소풍 가자. 아유, 이것만 빨리 해도 훨씬 더 나중에 덜 허덕거릴 건데. 얘기 또 해야 돼?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지 따라옵니까? 어? 어? 소들이에요? 소들? 응? 사람 아니에요? 어? 준비해라, 읽을 준비해라, 필기 좀 해라, 좀 써놔라. 뭐, 나중에 뭐 손가락, 숟가락을 36.7도 각도로 밥속에다가, 3뉴턴의 힘으로 집어 넣어서, 시속 1km의 속도로 들어 올려서, 15cm 떨어져 있는 네 입으로 각도를 3도씩 틀면서 입을 5cm 벌리고 집어넣어라. 뭐 이럴까? 어? 내가 무슨 로봇공학자야? 어? 내가 로봇 행동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야? 뭘 필기해라. 뭘 할 준비를 해라. 어? 좀 입이 공부한다. 좀 읽어라. 로봇이냐고 니들. 이 똥개들아. 오케이. 알았어, 그래.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Good idea. What time shall we meet? How about at 10 o'clock on Saturday? 넌 쌤이 하는 말 안 듣는구나. Okay,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See you there. 오케이. 내가 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얘기했을까? At 10 o'clock 안 해서요. 나는 at 10 o'clock 읽었는데. 뭐 물론 없어도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Let's go on a picnic에 형광펜 칠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반드시 물음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빈칸 해놓고요. 여기다가 떡하니 마침표가 아니고 뭘 해놔? 물음표로 해놓는다고. Let's go on a picnic.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반대로 마침표면 뭐 shall we go라든지 how about going이라든지 이런 거 못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나처럼 치사한 선생님이 학교에도 서식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도 잘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 나와서 틀리면 할 말은 없어. 알겠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가겠지. 야, 이거 물음표잖아. 이러면서.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하자. 너는 이러겠지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all we go on a picnic this week에 뭐 다양한 표현이 있고요. How about 하고 at 10 o'clock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가 생략됐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10시에 만나는 것 어때? 맞아. What time shall we meet이라며. 됐습니까? 몇 시에 만나야 될까?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게 어떨까? At 10 o'clock. 여기에 meeting을 쓰면 at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at을 오히려 생략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about도 전치사고 at도 전치사기 때문에 about at 10 o'clock 뭐 원래 맞는 표현이긴 한데 원어민들은 전치사 두 개가 그냥 연달아 막 나오는 걸 이상하게 느끼겠죠. about 10 o'clock on Saturday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얘가 애초에 this weekend라고 했고 이번 주 말이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 일요일일 수도 있잖아요. 야 일요일은 주 말이 아니고 주의 시작인데 됐습니까? 근데 이 주의 시작은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 아닌데 일요일이 주의 시작인데 알죠?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달력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요일이야? 됐습니까? 괜히 그래 놨겠어? 됐습니까? 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됐습니까? 주말은 주의 끝은 토요일이죠. That's mean. 마찬가지 물음표라면 또는 미세 형태가 ing라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 대신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금요일 날 3시 어때?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시에 만날 수 있을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다 같이 when shall we meet? How about 3 o'clock on Friday? 또는 How about 3 o'clock this Friday? 오케이, 이번 주 금요일 3시 어때? 하고 싶으면 this Friday. 그냥 금요일 3시 어때? On Friday. 그 다음에 Can we meet at 2 o'clock? Can we meet at 2 o'clock? Let's meet at the bus stop. 오케이, 여기서 얘는 여기에 at은 생략해도 되지만 여기에 at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 생략하면 뭔 소리 하는 게 되는 거야? 버스 앞에서 우리 버스 정류장을 만나보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버스 앞에서 만나자고요? 이게? 이게 없었는데 그런 뜻이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약속 있어? 수학쌤이랑 약속 있어? 오케이. 수학쌤이랑 약속 요일을 옮겼어? 그러면 안 가? 안 가? 수학? 안 가. 응? 그러니까 요일을 옮겼냐니까? 아 1학년 때였다고 그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수고했습니다.